같이 공격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컴퓨터 홈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TV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악한 악당이 있지만 그 악한 악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악한 악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냐 하면 악한 악당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기더라고. 그치? 더 강력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 그 악한 악당을 무찌르고 그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학교를 가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을 이기려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에 걱정이 되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것 다른 친구들보다 무엇인가 더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의 정답이 다 생각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벌써 탄성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진짜 대박이지. 어디를 가든지 1등이야. 그렇지? 어디를 가든지 부족하지가 않아. 또 어떤 능력이 있어? 그래. 이건 좀 나쁜 예지만 싸움을 하는데 내 손을 한번 똥 치면은 막 벽이 막 구멍이 뻥뻥 뚫릴 정도로 힘이 굉장히 세. 그러면 예스 누구야? 싸우려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주신 믿음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너무 고픈데 저 건너편에 뭐가 있냐 하면 무화과 나무가 잎도 무성하고 큰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달릴까요? 어떻게 알았어? 자,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잎이 달려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을 줄 알고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프시니까 제자들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간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따려고 손을 뻗었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달려있지가 않은 거야. 잎만 무성하고 나무는 크고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상해. 그것을 보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다시는 이 나무에서 어떤 사람도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야. 이 무화과에서 다시는 어떤 사람도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하루가 다 지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다시 나오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나오면서 길을 가는데 아침에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 자리에 다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자들 눈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아침에는 잎도 무성하고 열매 잎도 무성하고 나무도 크고 이파리가 막 온갖 녹색으로 가득 차 있던 나무였는데 저녁에 내려갈 때 보니까 잎이 노랗게 변해 있어. 나무가 삐쩍 말라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나무가 죽었어. 이파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나무가 삐쩍 말라 있고 완전히 죽어있는 거야. 너무너무나 신기하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이 나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침만 해도 아주 푸르른 잎이 가득 차 있던 나무인데 예수님,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믿음만 있으면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스러운 것 한 가지.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래?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면 돼? 야! 쟤는 잘못됐으면 좋겠어. 야! 쟤는 이상해졌으면 좋겠어. 이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쭤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열매 맺는 나무가 되자. 예수님이 누구랑 갔어?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얘들아,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니? 잎은 무성하고 나무도 크고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 이 나무는 결국에는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 무화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달리지 않는 거야. 잎도 무성하고 엄청 튼튼하고 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달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늘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열매 없는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말라 비틀어질 수 있으니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지 그것을 조심하고 열매 있는 나무들이 되어라. 열매 있는 나무들이 되어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도 베풀어주고 외로운 친구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모금함에 모금을 하는 것처럼 선한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먼저 한 가지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 뭐냐? 읽어보자. 시작! 진짜 믿음을 갖자.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온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야. 무화과를 굳이 죽이실 이유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보여주신 거야. 아침에 누구랑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누구랑 갔어요? 제자들. 제자들은 뭐야?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야.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누구들하고 나왔어? 제자들하고 다시 나오는 거야. 핸드폰 집어넣자, 메리안. 다시 제자들하고 쭉 나오는 거야.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어? 말라 죽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자.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또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얘들아, 너네 내 제자지? 얘들아, 너네 내 자녀지? 너네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너 나 믿는 사람들이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그거 다 들어주신다.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 나무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무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 줄 거야.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떤 할머니가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언덕배기에 살았어요. 산 앞에 언덕배기에 사는데 교회가 조금 넘어에 있거든.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배운 거야.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조금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산이 어떻게 됐을까? 산이 그대로 있어. 산이 그대로 있는 거야.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없어주신다며요. 또 기도했어.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산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다섯 달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 산이 재개발 지구가 돼가지고 포크레인들이 산을 막 깎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도로가 나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그 산에 있던 흙들은 바닷가 간척지에 다 부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치.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가뭄. 가뭄이 뭔지 알지? 가뭄이 뭔지 알지? 가뭄. 비가 안 와서 온 세상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이 땅에 가뭄이 없어지고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성도들을 다 모아서 가뭄이니까 얼마나 해가 뜨고 산으로 이제 가는 거야. 우리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합시다.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다 같이 가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우산을 들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야, 해가 이렇게 맑은데, 해가 이렇게 맑은데 너는 왜 우산을 들고 가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비가 오기로 기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요. 기도하러 가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런데 어린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전도사님은 그때 비를 주셨다고 전도사님 당신이 있습니다. 왜? 그 아이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아.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셔.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왜? 나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는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만나주시겠다고 자꾸 얘기하시거든.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주 재밌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님, 저 친구들도 다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나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나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나도 만나고 싶어요. 저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집은 이게 어려운데요. 저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번에 응답받고 싶어요. 저 이번에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 이번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오늘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은 줄로 주님 만나주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만나주십니다. 이번에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선생님들, 이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들도 많이 와. 같이 재밌게 놀기도 하고 재밌게 은혜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은 솔직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마다 교회 오고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 그치? 물론 내 마음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분명한 건 너희들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 1학년만 만나고 싶나? 아니야. 전도사님은 고3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던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님이 기도하고 주님 찾는 사람들을 다 만나주신대. 정말이야. 우리 이번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가고 또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와서 이번에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자.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 이번 한 주 동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번 성경학교 때 나 만나주세요. 이 친구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어려운 일 주님이 해결해주세요. 내가 울고 있는 거 눈물 흘리는 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세요. 믿음의 능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가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